오늘 이병기 최양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의 주역인 데다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입자금 출처 의혹 등이 있습니다. 잔디밭 고추로 이름을 알린 최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 작성과 1억여 원의 세금 탈루 의혹, 과도한 포스코 사외이사 수당, 병역특례 기간 중 해외 유학, 아들의 병역특혜 등 의혹이 넘쳐납니다. 야당은 맹공을 펼칠 예정이며 여당은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부의 원칙 없는 전략공천 발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작을 전략공천 반발로 시작된 갈등은 광주 공천에서 천정배 고문을 배제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커지면서 조기 전당대회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말실수를 빌미로 어깃장을 놓더니 새누리당이 이젠 가족 모니터링단의 출입까지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있을 청와대 기관 보고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걸까요? 정혜림의 1분이었습니다.